정작대교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따지고 보면 간디는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이 얼마나 성공적이었으면 성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간디는 문맹률도 그렇게 높고 각 지역마다 다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인도를 하나로 모아서 갑시다 그러면 다 따라오게 만들어냈을까요? 간디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인도 전통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디는 문화와 자기가 겪은 경험 그걸 가지고 느낌으로 힌두교를 파괴했던 사람이지 제대로 힌두교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공한 겁니다. 아마 인도 전통 교육을 받았으면 성공하기 힘든 거예요. 간디가 인도 전통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많은 말들은 사실은 오해에 의한 창조다. 대기예요?